네, 보셨죠? 허동택 오빠들 정말 속공플레이 예술입니다. 정말 다른 전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허재 개인기, 네. 거기다가 뭐 김유택 선수도 정말 잘해줬는데요. 일단 이 화려한 개인기가 통했던 기아가 1차전을 압승했는데 정말 좀 인정할 만한 그런 경기였어요. 삼성전자 막강하다고 했는데 왜진 거예요? 일단은 제가 페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리바운드에서 좀 밀렸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페인이 김현준과 문경은 이 쌍포가 침묵하는 바람에 1차전을 내주고 말았네요. 네, 문경훈 선수 정말 허재 선수한테 꼼짝 못하는 거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그런데요, 지금 뛰면은 문경훈 감독이 더잘 뛰어요. 아니요, 우리 허재 오빠 최고예요. 네. 뭐 1차전은 기아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일단 허재를 비롯해서 강동희, 김유택 모두 잘해줬습니다. 허재 선수가 당시 26득점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다가 김유택 선수는 12리바운드에 24득점. 거기다 강동희 선수는요, 가로채기가 5개.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좋은 어시스트를 보여주면서 1차전을 기아 자동차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챔피언 결정전은 1차전이 진짜 중요한데요. 네. 1차전에서 기아가 승리했고, 또 2차전에서도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또 승리했네요. 그래, 2차전도 내줬어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허재 선수가 5반칙을 당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김유택 선수와 조동기 선수가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가담했고, 거기다가 강동희, 봉하민까지 살아나면서 결국 89대 72로 2차전도 기아 자동차가 승리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1, 2차전을 모두 기아가 가져간 그런 결기 결과가 됐어요. 네, 삼성전자는 허재 선수가 5반칙 당했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창수, 박상관 선수마저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문제를 보였고요. 그렇죠. 네, 또 김현준이 8개의 석점슛을 쐈는데 한 개만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자슈터 어디 간 거예요? 전자 슈터인데 약간 오류가 났었어요. 그날만 오류가 났었는데 이대로 삼성전자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3차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졌을 거예요. 아닌데? 졌을 거예요. 안 졌을 거예요. 네. 자, 94, 95 농구대잔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뭐 판정 이야기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1승을 챙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창수, 박상관 선수는 김유택, 조동기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김승기도 맹활약을 해줬고 김현준, 문경훈까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1승을 챙겼습니다. 김유택 선수 5반칙만 아니었으면 기아가 이겼어요. 5반칙 안 당했어도 이겼어요. 네. 뭐 어쨌든 삼성이 이겼는데요. 이 경기 좀 판정 시비가 좀 있었어요. 이 4차전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려왔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판정을 재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판정이 번복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2승 1패가 됐는데요. 94, 95 시즌 1차전, 3차전 경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였어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각본 없는 드라마 1차전, 3차전 챔피언 결정전을 보셨는데 윤태진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올 시즌 농구 코트를 다니면서 네. 감독님들을 만나봤잖아요. 만났죠. 정말 다르네요. 네. 이 지금은 배가 나와서 네. 네? 좀 몸이 전혀 잘뛸것 같지 않은데 오늘 경기 보니까 엄청 잘 뛰시잖아요. 저는 이 감독님들이 뛰는 이 당시 그 경기를 보면서 컸거든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전 7살이었는데. 전 8살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꼽은 결정적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마지막 1분 함께 하시면서 스포츠 명불허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